제가 쓰면서 느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본인들도 직접 쓰면서 느낄 수 있는 거울 같은 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 스토리를 자랑하려고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책을 통해서 본인들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또 본인들도 한번 쓸 수 있게 안에 이렇게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쓰는데 보통의 사람들도 다 쓸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도 주고 1권, 2권 나눈 이유가 1권은 제가 어떻게 보면 야구선수로서의 그 꿈을 쟁취하는 데까지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. 이렇게 뭐 어릴 때 야구도 늦게 시작하고 연습생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위치까지 제가 야구에서는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을 1권에서 마무리하고 2권은 어제, 오늘, 내일을 다루는 책으로 해서 그만큼 빠르게 급박하게 좀 제가 저도 모르게 5개 구단을 다니면서 겪었던 일들을 지금 이 시대에서 요약하면 진짜 나를 뒤돌아보고 나를 찾아서 나를 더 사랑하자가 저희가 지금 이 책을 만든 목적이에요. 얼마 전에 뭐 학폭 문제도 다 그리고 다 과거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는 어떤 계기가 돼야 지금 현재의 본인을 더 잘 알 수 있고 그러면 또 더 나은 미래로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사람들 보면 다 다른 사람 책 보면서 자기를 자꾸 개발하려는데 그거보다는 자기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를 개발해야지 그게 진정한 자기 개발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모르겠습니다. 그 야구할 때 저는 사실 일기장 몇 장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. 뭐 제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머리를 정말 안 썼어요. 이거를 쓸 때는. 머리를 쓰거나 했으면 글을 못 썼을 것 같아. 그냥 나와서 너무 절박하고 너무 지금 내가 나에 대한 어떤 스토리에 대한 한번 뒤돌아보다 보니까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글을 쓰다 보니까 남들도 되게 좋게 보는 것 같아요. 이게 뭐 그렇다고 막 멋있게 글을 쓰고 이러진 못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의 진심을 좀 담은 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. 예, 정말 술술 써줬어요. 왜냐하면 절대 머리를 안 썼거든요. 솔직하게 썼기 때문에 또 저는 영어로 바꿔서 영어판으로 전 세계도 뿌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이게 전임회란 게 사실 우리나라 단어가 아니잖아요. 전임회는 어떻게 중세 유럽 시대부터 세계가 아는 단어인데 전이라는 게 또 외국에서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고 제 스토리를 전 세계에 공개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. 더 많은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책도 내줄 예정이에요. 세상에 있는 많은 뭐 전임회이나 정말 아무도 궁금하지 않는 나만의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좋다면 제가 또 책을 같이 함께 낼 또 의향도 있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좀 전파할 예정입니다.